서울을 가로지르는 큰 물줄기이자 대한민국 발전의 상징 한강. 시민들의 휴식처인 한강공원이 거대한 미술관으로 변신했습니다. K-스컬처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강사업본부와 크라운 혜태가 후원한 한강 흥 프로젝트가 열린 건데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원한 한강에 와서 좋은 작품을 좀 감상하면서 그동안에 쌓이고 쌓였던 그런 그 답답함을 좀 확 날리시라고 사실은 하고 저 전시회를 시작했습니다. 한강 흥 프로젝트는 한국 조각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조각가와 기업이 힘을 모아 펼치는 초대형 조각 프로젝트인데요. 300분이 정말 호응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정말 300점을 한 장 이렇게 한 번에 하기라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각을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드시는 분 대개 다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작품들로 좋은 전시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289명의 조각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는 큰 규모로 인해 특별하게 구성돼 있는데요. 이번 한강 흥 프로젝트는 300여 점이 출품됩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풍류 산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한강에서 여유로운 산책과 함께 작품을 감상하는 그런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풍류 산책이라는 대주제 안에 작품이 전시된 장소별로 각각의 작은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반포 한강공원에서는 균형과 절제라는 소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는 열정과 환희, 뚝섬은 생동과 비전, 이렇게 여섯 가지 소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포 한강공원에서는 정적인 흐름 속에 힘이 느껴지는 작품 101점이 곳곳에 세워져 있는데요. 이 작품은 박헌열 작가의 작품입니다. 나무에 동그란 열매들이 열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는 빗줄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제 작품의 제목은 그 conversation, 대화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다른 어느 동물과 다르게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 작품도 자연 속에서 재발견하고 아름다움은 이 자연을 더욱더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재료의 고유성에 주목하는 박헌열 작가는 왜 화강암과 스테인리스 스틸을 선택했을까요? 돌은 제가 30년 동안 그 다루던 작품이었고 지금 스테인리스 스틸은 우주에 떠 있는 별들과 또 새로운 어떤 항성에 향해 가는 그것이 또 우리 지구의 그 대표적인 생명체라고 또 볼 수 있는 나무와 또 어떤 다른 형상들을 가시기가 아주 수월해서 스테인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한강 조각 그 프로젝트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대규모 작품전입니다. 이곳은 그 150만 평이나 되는 넓은 그 지역으로 그 동시에 세 곳에서 열리는 그 조각전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곳에 참여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강공원을 거닐다 보면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진 개성 있는 조각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만다라 형태의 구조물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새꽃을 피규어, 조약돌 등 동심 가득한 물건들이 엮여 있습니다. 신비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동시에 유년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는 작품이네요. 거인의 발이라도 본뜬 걸까요? 발등에 바짝 선 힘줄에서 생동감이 느껴지는데요. 두 발로 땅을 내딛는 것이 진화의 정수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이번 전시 면적이 굉장히 넓거든요. 각 공원별로 3,40만 평, 세 곳이니까 무려 150만 평에 달합니다. 그런 만큼 시민들께서는 관람할 때 좀 포인트가 있는데 자칫 작품에 너무 매료되다 보면 지치기 일상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마치 산책하듯이
풍요롭게 여유롭게 보시라는 대주제에 맞춰서 풍류 산책을 하듯이 천천히 나눠서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풍류 산책이라는 주제처럼 한강공원을 느긋하게 걷다가 눈앞에 마주친 작품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국악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정말 한강 세계적으로 이렇게 좋은 조각공원이 없습니다. 한번 꼭 나오셔서 감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팬데믹으로 지친 일상 속에서 우리 조각에 담긴 풍류 정신과 흥을 마주할 수 있는 한강 흥 프로젝트. 이번 야외 조각 특별전을 통해 새로운 미술 한류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해봅니다.